그런데 보시면은 22년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와 23년도와 그다음 1분기에서는 아예 매출이 없어요. 왜냐면 리튬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엔캠이 가동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실력 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고객님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광무 이거 한번 해볼 텐데요. 광무가 최근에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거의 세력 지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다가 뭐 최근에는 조금 재미가 없어서 한 반년 정도 보지 않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15.96%까지 올랐고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되고요. 아틀라스 8000이 보유 지분을 16.27%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그 등락이 좀 심하죠.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당연히 영업이익 역시도 이에 따라서 뭐 좋지 않다. 당기순이익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순익률 변동폭 보시면은 뭐 장난 아닙니다. 그죠? 뭐 300% 갔다가 170% 마이너스 갔다가 또 300%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좌 비율 뭐 이런 거 좋을 거 없고요. BPS도 보시면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 과거에 제가 엔캠 이야기를 하면서 엔캠이 광무를 선택을 해서 리튬을 유통시키는 걸로 해서 이제 매출액을 늘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아틀라스 8000이 그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와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뉴스 보시면은 광무 1분기 당기순이익 927억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면은 와, 이거 등락도 엄청나게 좋은데 재무가 좋아 가지고 이제 가능분화 시작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3년 12월 5일날 전환사채 발행과 그 다음 유상증자 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납입을 하지 않고 5월 30일로 또다시 한번 미룬 상황입니다. 이 대상자를 보시면 최대주주 토이랜드와 스카이홀딩스 이렇게 나와서 세력지분지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딱히 또 좋은 것도 아니다. 단기 순손익 보시면은 마이너스인 거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주체들이 이미 지분지도에 많이 나왔다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다. 지도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AT세미콘과 카나리오 바이오, 지금 이 파란 색깔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테라사이언스, 휴센테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다. 토이랜드 클라우스 홀딩스가 등장을 했는데 광무와 상지카일룸과 연관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상지카일룸 부분은 중앙첨단 소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덕무 여기에 이렇게 리더스 기술 투자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란 거 알 수가 있고, 하이드로리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리튬 테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손실을 본 부분이 여기 있는 하이드로 리튬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무가 릭스 솔루션 바른전자 이때부터 이제 IT로 원래 하던 회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분할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아까 말씀드린 리튬 유통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보시면은 22년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와 23년도와 그다음 1분기에서는 아예 매출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튬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엔캠이 가동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캠에게 얘들이 리튬을 납품을 하는 건데 요것만 보더라도 아, 엔캠 자체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가동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리튬 필요 없고 뭐 유통 그거에 대한 그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거 조금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현금성 자산 조금 늘어난 거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유동 파생 상품 자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기타 금융 자산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포괄손익 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뭐 이런 것들 급격하게 아까 보셨다시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금융손익과 금융수익에서 934억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매출 부분이 다른 쪽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 뻥튀기 효과가 약간은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매출액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주당 손익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그 회사의 가치는 영업에 대한 이익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파생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매출액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정을 한번 보면은 단기 손익 금융 뭐 자산이 이렇게 해서 21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파생상품 평가이익 478억, 그 다음에 거래이익 236억 이렇게 해서 938억 정도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메리츠 증권과 총수익 스왑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엔캠 보통 주식 대상 46만 주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고 23년도 6월 13일부터 만기일이 12개월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 실체는 메리츠 증권과 1차 총수익 수합 계약으로 인해서 당분기 중에 파생상품 거래이익 190억 정도에다가 파생상품 평가이익 478억을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캠의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총수입 수확 계약을 체결을 한 이 광무가 그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RS 이게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해가지고 파생상품 용어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A 계열사가 전환사채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 엔캠이라고 보면 되겠죠. 엔캠이 발행을 한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B 계열사가 광무가 금융사와 이제 TRS를 체결해가지고 가격대 정해놓은 거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담보를 갖다가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TRS가 제가 알기로는 뭐 가장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서브프라임 이런 데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상품이 있었고요. 어쨌든 TRS라는 거는 완벽하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량 손익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세력지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아까 다 거래 정지당한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웰바이오텍, DYD, 뭐 삼부토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첨단 소재의 라크나가 조합이 하이드로리튬 이후에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되었었다. 아까 클라우스 홀딩스와 그 다음에 토이랜드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국보, 뭐 리더스키스 투자, DA 테크놀로지, 카나리어바이오, KH그룹 전부 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광무가 아래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엔캠, 아틀라스 8000, 그 다음에 아레나 글로벌 SK, 상지카일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엔캠 영상을 했었을 때 1년 내에 유동부채 돌아오는 게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작년에 한번 고민을 했었던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이 이제 상호펀드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왜 광무나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를 엔캠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그 대표주 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조합들이 들어와서 인수를 했었나 했더니 이러한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 지금 저도 보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광무에 대해서 그 지금 최대 주주인 아틀라스 8000과 그 다음에 시에도 투자들이 들어왔던 게 2022년도 이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부터 이렇게 주가는 상당히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피리침 종목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물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폭락하는 거 요거 사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3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3배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한 70% 갔다가 다시 3배 갔다가 마이너스 70%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제 손실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액면보합과 그 다음에 약간의 거래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슈팅 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 이 엔캠이라는 회사도 사실상 그 세력지분 지도에 있는 여러가지 회사들과 엮여있는 것이 좀 복잡한데 그 회사가 대부분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그 회사들과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었던 흔적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슈팅을 쏘게 하면서 중간에 중간에 계속 차익을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엔캠이 가동률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TRS를 통한 것을 진행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전환사채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특수한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TRS를 이용한 부분도 조금 더 다른 회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세력지분지도 컨텐츠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엔캠을 이용해서 광무가 엄청난 차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 계약 조건을 잡은 게 언제였죠? 2023년도 6월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슈팅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니까 그럼 계약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요쪽 부근일 거잖아요. 요쪽 부근에 46만 주였죠. 46만 주가
지금 5만원에서 대략적으로 7만 5천원이라 좀 비싸게 잡읍시다. 7만 5천원에서 40만원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가 되었다. 5배에서 뭐 TRS 수업으로 해가지고 파생상품 이익을 잡으니까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가까운 매출이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되더라. 물론 뭐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그 재무제표에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정산이 됐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야, 이 엔캠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본이 들어오고 어떠한 투자 주문에서 자문에서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의 가동률은 이제 곧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20%이다 못해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처참합니다. 가동률이 이만큼 된다는 거는 100대가 있다고 하면은 80대는 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붙더라고요. 무슨 뭐 전해질이기 때문에 뭐 오염 기간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제가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100대 중에 80대가 놀고 있다. 근데 그게 회사가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면 분명히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광무는 사실상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한계 기업의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중화첨단 소재와 엔캠 요 남은 부분도 이제 연달아 이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처럼 빠르게 판단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올바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배울 수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지금 추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가입해 보시고요. 실전방 통해서 제가 하루에 5만원, 10만원 목표로 한 달에 1000만원으로 100만원, 200만원 벌기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전방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여기 뜨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